settling in, settling down. Falling in love, not falling out. I keep on falling. Each of us both done in the crown. A crown, a crown, a crown. A king and a queen royally bound. Yeah. Both called it from the beginning. To be nice. 저는 지금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Neural Network라고 딥러닝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과제들이 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수학 같은 건데 뭐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한 수학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저번 주 과제였는데 교수님이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렇게 칼큘레이션을 해서 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전체 칼큘레이션을 하는 중입니다. 그냥 타임 웨스팅 같은데 그냥 하고 있으면 그냥 재밌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오랜만에 수학 써가지고 재밌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번 주 과제였는데 또 교수님이 아 이렇게 해서 내는 거 아니다 다시 해라 해서 지금 다시 과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한테만 주는 기회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다 다시 하라고 해가지고 다른 친구들도 다 다시 하고 있을 거예요. 보통 데이터 분석을 하면 코드를 딱딱딱 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코드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라고 해서 이런 과제를 내주시는데 이렇게 그림도 그렸어요. 이렇게 처음에 시작해서 어떻게 2시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어떻게든 설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원하신 거는 여기에다가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영어로 써서 내라, 좀 explanation을 좀 더 해라.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에요. 막 어떤 교수나 누구나 이렇게 한 번 더 해라 이렇게 하는 교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림 공부? 지금은 11시 44분인데 12시까지 빨리 끝내고 다른 과제로 넘어가야 돼서 지금 열심히 그림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요즘 배우는 게 되게 어렵긴 한데 좀 조금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야 조금 데이터 분석 좀 재밌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지난주는 과제가 없어서 많이 괜찮은 주였는데 이번 주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뭐 하는지 궁금하시죠? 교수님이 나눠준 PPT인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레퍼런스를 달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조금 더 읽고 보통은 수업 때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건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에 조금 저는 실력이 안 돼서 이런 식으로 그린 거예요. 나름 귀엽게 그린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레퍼런스가 있는지를 찾는 중입니다. 아 뭐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막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좀 재밌게 배우고 있어요. 풀링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지금 요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칼큘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블로그 포스팅 같은 것도 올려주시고 그러면 제가 딱 들어와서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인풋 아웃풋 얘도 한번 볼까? 원래 다 봤어야 되는 건데 제가 대충 읽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트레이더조에 왔습니다. 이거 망고청크도 우리 저번에 먹던 거잖아. 내가 이거였나? 이거. 이거야? 우리 산 거 보여줄까? 이게 망고야. 망고청크 이거 3불짜리인데 진짜 맛있어요. 맞죠? 꼭 먹어보세요. 꼭 먹어보세요. 이거는 이번에 그 뭐야? 아, 에어프라이에다 할 거. 이것도 3불. 괜찮아. 만다린. 아, 만다린 이거 제가 맨날 먹는 건데 이거 맛있어요. 잘
갈비. LA 어. 갈비. LA 갈비인데 이거는 진짜 한국 LA 갈비처럼 그 맛이다. 그 맛이다. 맛있다. 어. 이거 냉동이라서 근데 조금 비싸. 10불. 괜찮은 싼 거지 갈비가. 그치. 근데 이제 트레이더조에서 사기. 파전 이게 이거는 진짜 파전인데 이건 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트레이더조에서 되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예요. 아 진짜? 네. 이미 그렇게 소문이 났어? 어. 이거 추억의 스파클링 레모네이드. 한국에서 비싸서 먹자. 어 한국에선 이거 조그만한 거 하나에 6,000원인데 여기 트레이더조에 오면 3불에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 자리 차지해서 안 먹어요. 맛이 없어. 아, 빵 알려줄까? 빵 사진 않을 건데. 빵은 우리만 알지. 응. 트레이더 좋아하면 또 빵이 엄청 맛있잖아요. 있어? 뭐 있다.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안 돼! 살쪄 이거. 내일 아침 하나 먹어. 이게 뭐냐면 슬라이스 하나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요건데 진짜 진짜 맛있어요. 4불이어서 다른 빵 종류에 비하면 조금 가격대가 있는데 진짜 진짜 맛있어요. 그쵸? 꼭 먹어봐요. 이거는 진짜 한국에서 먹을 수 없는 맛이라 꼭 드셔보세요.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그거 하나. 맛있는 브레드 있잖아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이렇게 생으로 먹어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저는 아예 굽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생으로 먹어요. 아침에 커피랑 같이 먹을 건데 아침에 커피 저희 집은 커피 머신이 없어요. 취업해서 커피 머신 사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한인마트에서 이렇게 카누를 샀어요. 이거 맛이 진짜 괜찮아요. 어, 물론 갓 내린 그런 원두 맛은 안 나지만 이렇게 인스턴트로 먹을 수 있는 아메리카노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광고는 아니고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이건 미니고요. 이거는 큰 사이즈예요. 이 미니가 한국에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12불. 어, 팬데믹 터지고 나서는 이렇게 커피를 사러 나가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대체재를 찾다가 카누를 찾게 됐어요. 이거 맛 진짜 괜찮아요.
아메리카노 막 이렇게 원두 뽑은 게 아니라 이거는 리필 레모네이드. I'm always on my phone. All these people I don't even know, but I got nowhere to go. No more fucking broke.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자기한테 감사한 거는 자기는 내가 막 영상 찍고 이러는 거 되게 서포트 많이 해주잖아. 별로 안 해주는데? 왜? 안 해주고 있잖아. 많이 해주는 거 같은데? 네? 내가 생각할 때보다는 내가 많이 해줘. 네? 내가 즐거워서 자기한테 이거 더해 그러진 않잖아. 하라는 것만 하잖아. 근데 왜냐면 그거는 PD의 월권이야. 아 그래? 잘하고 있네 나 지금. 마지막 한 조각! 두 조각인데요. 난 그럼 또 뭐 시킬까? 펜앤젤리 넷플릭스 맛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를 보면서 같이 먹을 거는 펜앤젤리 맛이 요 맛이에요. 무슨 맛이냐면 투나잇더라는 펜앤젤리 새로운 맛을 사왔어요. 이게 되게 인기가 많대요. 새침하다. 그건 말할 수 없어. 얘는 진짜 맛있어요. 맞죠? 맛있나요? 이 펜앤젤리 맛은 되게 맛있어요.